달그로부터 깨채내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베란다 내부예요. 거리대에 있던 다육들이 이렇게 바구니에 담겼어요. 비를 홀딱 맞아가지고 그래서 들여놓은 건 아니고요. 요 아이들 지금 교체를 조금 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제가 담은 건 아니고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멀리서만 보던 녀석들 가까이서 이렇게 보게 되네요. 파랑새. 제가 키우는 1호 파랑새고요. 요 아이들은 아유 예쁘죠. 저 집에다 세상에 네 개를 넣어놨, 그러니까 얘네하고 같은 사이즈 파랑새인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어디에다가 키우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덩치가. 얘는 미난데, 군생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볼이 없는 그 워아이니, 그리고 여기 아이시 그린 좀 보세요. 얼마나 컸는지. 아, 참,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컸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 아이를 계속 지켜본 게 아니니까. 근데 진짜 많이 컸어요. 여기도 지금 그 커피컵에 있는 제 온슬로우하고 그다음에 도타랑이가 이렇게 지금 키핑장으로 가려고 채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빗물이 튀어가지고 아가들 생장점에 빗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얘네 두 여기 있는 요 녀석들은 뿔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번엔 비를 안 맞았고요. 요건 요 녀석들은 다비 맞고, 아이고 비 맞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다육이들 다 어디 가는 거야? 다 들어갈 자리는 있는 거야? 맨날 걱정하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키우던 수연이, 그다음 분갈이 아직 안한 수연이도 있고, 거리대에서 크던 아보카도 크림도 나왔고, 그때 분갈이했던 제스타 철화가 여기 있고요. 브론즈 금, 파랑새, 자라고사, 그다음에 얘가 산타루이스인가? 얘 이름이 뭐냐? 그리고 마로니엘. 얼마 전에 분갈이했던 발디도 여기 있고요. 저기 저거 저 로메오도 있고요. 에케 머큐리도 있고요. 제가 코스티. 이렇게 요 아이도 지금 키핑장으로 데려갈까 고민 중인 아이들 바구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곧 영상으로 나갈 먼로 철화 있고요. 베란다가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갖고 정리 좀 하니까 이렇게, 아 참, 저희 친정엄마가 거리대 다육들은 비를 맞았는데, 아이고야 어떡해. 안쪽에 있는 아이들 물못 먹었다고 물을 줬는데, 도저히 상면에서 물 줘봐야 물이 안 들어간다고 저희 친정엄마 전면건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볼까요? 이렇게 지금 아예 담가 놓으셨어요. 담가 놔갖고 이거 빼라 물.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오, 이렇게 물에 담가갖고 지금 거의 한 24시간 담가져 있었네요. 요거 좀 꺼내 놓을게요. 전면건수 해놨던 블루 서프라이즈를 꺼냈어요. 요 블루 서프라이즈는 집열판 위에서 봄부터 여름 내내 나가 있었던 블루 서프라이즈가 요렇게 예쁜 지금 쌍두로 이렇게 크고 있어요. 원래는 조그만한 아기였는데 얘가 이렇게 컸답니다. 화분을 분리하면 이제는 각자 몸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흙을 이렇게 다육이들 깊이 묻어주게 되면 나중에 뿌리가 이제 각자 또다 나와갖고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답니다. 블루서프라이즈, 어우, 화분이 너무 차가워서 얼른 내려놓겠습니다. 요렇게 저는 지금 전면관수를 저희 엄마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게 정기적, 이제 마지막 관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지금 물을 지금 먹었어요. 저희 엄마는 한번줄때 저처럼 찔끔찔끔 주지 않으시거든요. 왕창 왕창 줍니다. 이렇게 해갖고선 이제 화분이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계절은 이제부터는 여러분 화분이 잘 마르지 않는 계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이제 저처럼 화분 안이 100% 젖을도록 이제 물을 주는 관수는 요번이 그냥 마지막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키우시는가는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여러분의 어떤 계획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생각들로 그렇게 키우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이제 100% 화분이 젖는 관수는 요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지금 물을 준 겁니다. 그래서 거리대 안과 거리대 밖에 모든 다육들이 화분이 100% 젖는 지금 관수를 지금 해줬습니다. 지금 11월 둘째 주가 되었고요. 11월 둘째 주가 되었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겨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가을도 아닌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요 아이들 이제 말리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당분간은 물을 절대로 주면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제 당분간 물을 안 주고 얘네들 화분을 말리는 거, 얘네가 물을 먹고 통통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야, 오랜만에 안쪽에 다육이들 제가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는
언제 했어? 얘도 한참 됐는데. 10월 1일 날 적심했는데 세상에 어머 웬일이야. 아기가 하나, 둘. 지금 보이는 게세 개. 보이는 것만 지금 세 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랑새 변이금 적심했던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아픈 애들, 사연 있는 애들 진짜 많아요. 요거는 먼로가 곰팡이가 적심을 했더니 얘가 아파서 적심을 한 거거든요. 6월 9일 날 제가 이거를 분갈이를 해줬네요. 한참 됐네. 그 전에, 한참 그 전에, 목대가 이렇게 상해갖고 제가 목대를 깊이 파냈거든요. 어머, 그랬더니 세상에 그 깊이 파낸 목대에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갖고 그거 다 제거하고 또 말리고 그러기를 반복해서 어느 날 진짜 희망의, 핑크빛 뿌리 한 가닥이 나와갖고 그걸로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저두 아이를 살렸습니다. 얘는 엄마가 먼로 철화였는데, 먼로가 풀리면서, 철화가 풀리면서 생긴 각자 애기였는데, 엄마가 아팠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그 먼로한테 잘 걸리는 그 곰팡이병 같은 까만 그렇게 타들어가는 병이 있거든요. 얘가 그걸 걸려가지고, 제가 한참 기다리면서 그 병증이 나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괜찮아서 지금 심어줬거든요. 그런데 얘들 보면은 약간 그렇게 꺼뭇꺼뭇한 게 아직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 볼 겁니다. 자, 베란다 안쪽에 해가 조금 부족해도요, 이렇게 물이 들어요. 제 베란다 벽이 왜 저렇게 얼룩덜룩하냐고요? 그것 때문에, 약 때문에 그래요. 약치고 그 다음에 특히 목초액을 하면 저렇게 돼요. 벽이, 흰색 벽이. 이렇게 지금 지저분해, 벽이 엄청 지저분합니다. 저거 싫으시면은 그 목초액 같은 거한 다음에 바로 맨물로 또 씻어 주셔야 돼요. 거리대 밖에 있었던 이 파랑새, 어머 파랑새. 그 다음에 어머 얘 돌을 엄청 뒤집어 쓰고 있어. 그리고 요 얘는 치와와 먼노 변이금, 먼노큼, 금줄 있는 거 2,000원짜리에서 줍줍 해갖고 왔죠. 아이시그린, 1호 아이시그린, 오래오래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 샹그릴라예요. 샹그릴라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게 홍치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 거리대 밖에 있었던 저 예쁜 아이, 저 아이 이름이 제 이름 모르겠어요. 이름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답니다. 거리대 모습이 좀 많이 바뀌었죠? 자, 엄마가 안쪽에서 안 이쁘다 생각하는 아이들을 다 이렇게 내놓으셨나 봐요. 어머, 그나저나 백봉이 다 못생겨졌네. 얘도 못생겨졌고 색감은 예쁜데 어쩜 이렇게 화엽이 많이 졌죠? 아무래도 물이 부족해서 그랬었나 봐요. 물이 정말 필요할 땐안 주더니 이렇게 치워주고 나서 물을 줬다고 제 백봉이 흉을 보겠네요. 진짜 못 보던 아이, 안 이쁜 아이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예뻐지려고 다 나온 겁니다. 요게 아마 홍백설인가 그럴 건데요. 얘는 지금 홍설이네, 홍설. 얘는 물구멍이 없는 화분에 있어요. 물구멍이 없는 화분에도 다육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플레리블랑크인데 무거워갖고 지금 저런 색감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로가, 지벨판 위에 있던 먼로가 이쪽으로 옮겨왔고요. 비안뜨 3두, 나나우꾸 미니가 새롭게 나왔네요. 그리고 새로운 얼굴도 많죠? 어이구 세상에, 저 파랑새가 저렇게, 이렇게 기울게 이렇게 있지? 아, 뭐, 봤던 얼굴도 있고, 새롭게 나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자, 별로 재미가 없죠? 알록달록하던 아이들 다 어디 갔어? 그러게요. 자, 오늘도 비가 살짝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냥 일단은 놔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을비가 다육이한테 안 좋다라고 하시는 우리 경험자님들, 선배님들도 많이 계세요. 반면에 뭐 가을비 맞춰서 괜찮다 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시지만은 각자 경험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순히 가을비가 다육이한테 나쁘다 라고 말을 한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가 전 항상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비하고 관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뭐 약간의 영향 뭐 이런 게 차이가 있겠지만 가을 비가 다육이한테 나쁘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관수가 다육이한테 나쁘다라고 이렇게 동의어로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요. 단순히 관수가 시기에 따라서 다르냐, 분갈이가 어떤 시기에 따라서 좋고 나쁘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요, 기준은 정해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저처럼 3년차 이상 되는 경우에는 이게 항상 중요한 거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를 알죠. 그래서 가을 관수가 뭐 단순히 나쁘다, 겨울 분갈이 겨울 관수가 나쁘다, 그게 아니라 이 관수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안다면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경험이 없다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경험한 것처럼 뭐 겨울에 왜 물을 줬더니 10개의 화분에서 전부 다 똑같이 다 곰팡이가 생겼더라 이런 경험은 또 아닌 거잖아요. 뿌리가 정말 건강한 아이들은 물이 정말 필요했던 아이들은 곰팡이 안 생겨요. 그런데 약간 겨울이 돼갖고 활동이 지금 완전히 그냥 다운된 아이한테 물을 화분이 적게 물을 주면 그 화분에서 그 물을 어쩌지를 못하니까 왜냐면 뿌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화분 구멍, 화분 자체 혹은 화분 상면에서 물을 날려야 되는데 그게 날아가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곰팡이가 생겨요. 결국 이 이야기는 그런 다육이에게 겨울에 관수할 때는 정말 조심해서 관수를 해야 되는 거죠. 물이 아주 조금만 필요한 거고 뭐 겨울 기간 동안 겨울 3개월, 2개월 동안 사실 물 안 주고 지나가도 다육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씩이나 이야기 드리지만 제 거 라오이가요. 8개월 동안 뿌리 없이 살았어요. 이 라오이가. 겨우 지금 뿌리 내려가지고 제가 지금 저렇게 물 반응을 시키고 있는 건데요. 다육 식물들은 제 경험에 의하면 3개월 겨울 내내 물 안 먹는다고 절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바라보는 우리가 힘이 들어서 물을 주는 거고요. 저도 관수합니다. 필요한 다육이들 정말 삐쩍 말라갖고 잎이 쭈글쭈글한 애들은 제가 관수를 하는데 겨울에 관수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저는 베란다에서 이제 키우던 아이들 관수할 때 거실로 갖고 가갖고 물 주고 그 다음에 거실에서 선풍기 그 다음 밑에 휴지 넣어갖고 물 최대한 빨리 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풍기 계속 돌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위에다 생장등까지 켜주고 그렇게 일주일간 지났다가 다시 베란다로 나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물을 뭐하러 줘? 맞아요. 그렇게 물 안 주셔도 되고요. 물을 주는 양을 아주 작게 주셔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키우다 보면은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터득하게 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지나간 선배들이 야 그렇게 할 바에는 물을 안 주는 게 나은 거야. 그러니까 주지 마라고 단순히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번 추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번에 관수, 이번에 비 맞은 거 어떻게 할 건지 또 비를 더 맞출 건지 이런 부분들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키우는 방식은 오로지 저만의 방식이고요. 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제가 다 감당하고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떤 그런 그 계획대로 그냥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거랍니다. 오늘 화요일 오전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 오늘 하루도 제가 미리 예약되어 둔 많은 영상들이 업로드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